NBA 포도밭입니다. 원래 비가 엄청나게 안 맞습니다. 포도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. 여기 보시면 비가림이 있거든요. 원래 같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위에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포도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. 탄저고 오고요. 곰팡이도 오고요. 잎들은 녹균도 엄청나게 오고요. 농사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요, 요런 걸 좀 참조하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. 수확할 게 없어요. 포도 달리기는 있어요. 이게 상품성이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. 비가 많이 오면은 비가 진짜 무섭습니다. 비가 많이 올 때는 위에 무조건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. 원래는 거의 6월달, 7월달, 8월달, 9월달까지도 계속 비었습니다. 포도가 딸게 없습니다. 보시다시피. 이 기후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비가림 시설을 했어야 됩니다. 포도가 수확할 게 상품성이 있는 게 전혀 없어요. 전부 다 이래요. 위에서 내린 비도 엄청나게 무섭고요. 그리고 이 토질 자체가 배수가 밑으로 잘 안 내려가면 뿌리들이 감당을 못해요. 감당을 못하면은 잎들도 안 좋고 열매들도 안 좋습니다. 혹시 귀농해가지고 포도 식재 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에 비가림을 해야 됩니다. 비누를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토지 자체를 배수 잘 되는 땅에다 식재를 하셔야 됩니다. 특히 포도는 배수가 안 되면은 수확할 게 없습니다.